보톡스는 기본적으로 신경을 마비시키는 독이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독 중에 가장 세다고 해요. 1mg 있으면 100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약. 근육통은 이렇게 있는데 다 골고루 났어요. 여기만 꺼져 있거든요. 완전하게 다 올라오는 건 아닌 거예요. 되게 편한 약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톡스 맞으면 몇 개월 뒤면 사라진다, 그게 맞나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정설로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보톡스 단백질이 6개월이 지나면 그 안에서 프로테인이 때문에 이렇게 이게 디그라데이션이 뭐야, 한국말로 뭐라 그러지? 분해가 돼요. 그게 6개월이 걸린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진 않아요. 혹자는 2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 남아있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직까지 특별하게 밝혀진 바는 없는데 누적적으로 맞다 볼 때 오는 부작용이 하나 있죠. 중화항체가 생겨요. 개성이 생기나요? 그렇지. 아, 똑똑해요. 네. 자, 그럼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 또. 전 눈가 맞아가지고 내성이 생겼어요. 종아리 맞을래요? 효과 없어요, 얘도. 눈가에만 내성 있는 게 아니라 종아리에도 내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항체니까, 내 몸에 다 도니까. 그거 내성 없는 보톡스라고 광고하는 제품이 있거든요. 자기는 그 회사에서 주장하는 거는 불순물들을 붙여가지고 이게 면역세포가 얘를 이상한 놈이다 라고 알게끔 딱 캐치하는 건데, 그런 불순물들을 자기네들은 좀 더 제거했기 때문에 항체 생성률이 좀 떨어질 것이다 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생기려면 생길 수가 있다. 보통 자주 맞거나 그냥 또 가능성은 있다. 세번을 맞으면 그 뒤로는 또 약간 반영구적일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게 큐뮬러티브 이펙트가 있어요. 누적 효과가. 그 원리가 보톡스를 맞아 그 신경세포가 딱 차단이 돼. 그럼 이제 이게 3개월 지나면은 새로운 신경세포가 버딩을 해. 이렇게 자라서 딱 붙어. 그럼 여기서 또 생겼네 하고 딱 다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3개월. 근데 새롭게 만들어진 이 세포가 온전하겠냐는 거지. 좀 약간 좀 비리비리 하겠죠? 여기서 또 맞아. 그럼 얘 또 그렇게 해서 약간 누적적인 효과가 있긴 있다고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얘는 독이고 단백질 덩어리고 단백질이 분해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차하시지 않는 부위가 있습니다. 뭐 팔 근육도 또 원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재활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팔도 복잡한 근육들이 많아서 아직까지 안 해봤고요. 여기는 가급적이면 좀 안 맞으시는 걸로. 네, 놔드리긴 하는데 아주 조금만 놔드려요. 이 승모근 같은 경우에는 어깨 근육과 연결이 돼 있고 다른 쪽 근육들이 좀 활성화가 돼서 무거운 걸 들면 팔이 좀 많이 아파요. 어깨 관절은 네 개의 근육이 또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이쪽이 좀 잘 찢어지는 근육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진짜로 제가 놔드리는 사람들은 결혼을 앞두고 웨딩드레스 촬영을 해야 되는데 유난히 이게 딱 볼로 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살짝 넣는 거 일시적으로. 혹시 마지막으로 보톡스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딱 한마디만. 보톡스는 독이니까 너무 자주 맞으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고용량을 맞지 말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방광염이라든지 감기를 앓고 있다든지 편도선을 앓고 있다 그럴 때는 또 각자 안 맞는 게 좋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에 한번 그때도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몸 컨디션 상태가 좋을 때 맞자.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딱 타겟에다 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이게 전신적으로 퍼지지 않게끔 하려고 많은 애를 씁니다. 보톡스가 되게 좋은 약입니다. 독을 양리화시켜서 이롭게 테라피틱 목적으로 쓰는 아주 기가 막힌 아이템이긴 한데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우리가 독인지 뭔지 약인지 헷갈려 하셔서 그냥 막 맞으면 되는 줄 아시지만, 이제 잘 선생님들과 상의를 해서 적당량을 가급적 질질 끌면서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